네. 그 이후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네. 오늘 4타수 2안타 마야영 제2구 쳤습니다. 좌측에 파울 지역입니다. 아, 지금 살짝 벗어납니다. 중심에 맞아요. 네. 자, 5차전 4타수 2안타 5타점. 1회 홈런, 9회 홈런을 쳤던 마야영. 오늘 4타수 2안타. 그제 5차전 오늘 잘 칩니다. 마야영. 타격 감각 좋은 마야영. 원앤원에서 쳤습니다.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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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영이 우승. 끝내기 홈런이 나옵니다. 삼성이 21년 만에 우승입니다. 우승을 차지합니다. 코리안 시리즈 우승.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 네, 이렇게 해서 삼성이 코리안 시리즈 최초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우승을 차지하는 삼성. 정말 그림 같습니다. 네. 자, 이 삼성 응원하는 이시는 분들은 이 방송 들으면서 정말 좋아할 텐데요. 코리안 시리즈의 첫 우승입니다. 이 감격적인 소감을 정말 많은 팬들에게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잘해줬는데 그것보다도 LG 김성근 감독이 워낙 잘했어요. 뭐 신이 아닌가 그런 느낄 정도로 뭐 투수 스위치라든지 인지 있다 너무나 딱딱 들어맞기 때문에 진짜 이번 한국 시리즈 진짜 제가 열 번째라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운 게임은 처음 해봤습니다. 마음고생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도 후에 포기하진 않았지만 저 때문에 또 지는구나 생각했었는데 마지막 타석이기 때문에 쟤보다는 저 마영 선배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아웃되지 않고 이어간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연히 투수가 실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뢰돼서 지금 귀엽고 잘 안 납니다. 너무 기분 좋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야구의 가장 특징을 잘 나타낸 경기입니다. 야구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고 역전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야구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승부는 끝날 때까지 승부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요기베라 그 선수의 말도 있겠지만 그게 야구예요. 야구는 마지막 9회 말 3아웃이 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6차전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5차전의 흐름, 6차전의 흐름 모든 흐름이 LG 쪽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9회 승점을 리드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99% LG가 승리했다고 보는 경기인데 그 경기가 단 1%의 확률에서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야구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경기.